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정철호. 손끝이 먼저 눌러버려서 신호가 주체 없이 쏟아집니다. 서둘러 빨간 버튼을 더듬거리지만, 여보세요? 이미 바닥기는 열려졌습니다.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묶인 인연의 굴레바퀴, 돌고 돌면 만난다지만, 멈칫거리다 배터리를 뺍니다. 다시 전원을 켜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이미 식어버린 핸드폰.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말만 들어도 현기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그냥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학교 때는 연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전화를 오래 하기 위해서 동전을 많이 바꿔놓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면 꼭 공중전화를 기다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신경 쓰느라 제대로 전화를 못하고 끊고 다시 줄을 서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인에게 전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감정에서 사랑하는 감정으로 가는 길에서 하는 전화는 특히 힘듭니다. 또한 이미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잊은 줄 알았던 연인에게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아마도 잊은 줄 알았는데 잊지 못한 것이겠죠. 머리는 잊었지만 가슴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픈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프기에 더욱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이란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